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 체리 타르트부터 큼직한 망고가 올라간 바게트, 딸기 핫케이크에 유명 버거집의 치킨버거, 달고나까지. 이게 바로 우리 학교의 급식입니다. 엄청나죠? 전교생을 넘어서 보는 사람들까지 사로잡은 전학 가고 싶은 학교라고요. 와. 부럽죠? 그래서 어디예요, 진짜요? 영상 속 급식을 찾아온 곳은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많이 먹으려고. 빨리 와. 무슨 맛있는 샐러드 왔어요. 오늘 맛있는 거 나와요. 등교와 함께 확인하는 건 오늘의 급식 메뉴.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급식실로 뛰어오는 학생들. 한참 배고플 나이죠. 맞네요. 집밥보다 맛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반하게 만든 오늘의 급식 메뉴 뭘까요? 아까 떡볶이도 있었고. 네, 이게 바로 학생들한테 인기인 마라 소스 로제 떡볶이.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어묵과 게살이 가득 찬 튀김까지. 이야,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심하네요. 여기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짜장 떡볶이도 있죠. 어머.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어머. 요즘 학생들의 입맛에 딱 맞춘 신 메뉴. 이러니 급식이 기다려질 만하죠. 학교 갈 맛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마라가 요즘 더 좋아가지고 평소에도 많이 먹는데 학교에서 나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 영양사 선생님이 그 재료를 되게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넣어주셔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듬뿍 든 해신탕. 랍스타에 채소를 넣은 마라탕도 있습니다. 랍스타요? 마라탕이 사실 이제 밖에서 먹으면 너무 자극적이기도 하고 약간 오히려 좀 안 좋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배추라든지 청경채, 뭐 버섯은 그냥 나가면 애들이 다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안 먹고. 근데 마라탕에 넣으면 일단 무조건 더 주세요. 원래는 안 쳤다가 그날은 이제 버섯 더 달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신 메뉴입니다. 오늘 몇 인분 정도를 그럼 하는 거예요? 점심에 이제 거의 1000인분 정도? 1000인분? 네, 대량의 음식을 맛있게 조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 번의 메뉴 선정과 고민을 거쳤다고요. 학생들이 특히 싫어하는 채소까지 먹게 만드는 새로운 메뉴. 패스트푸드와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학생들이 급식을 거르기 일쑤였는데요. 이제는 뭐 트렌드도 잡고 맛과 5대 영양소까지 잡은 이런 메뉴. 학교의 자랑이 됐습니다. 엄지 척! 대단하죠? 와, 가고 싶네요, 먹으러. 요즘 물가 상승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실제로 비 안에서는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메뉴를 웬만하면 수제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단가를 절감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완제 제품들은 다 단가가 높다 보니까. 전국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무상급식 예산은 한 끼에 약 4,300원 정도. 직접 조리하면서 재료비를 아낀다고요. 여기에 트렌드까지 확 잡았습니다. 당을 줄인 유명 카페 음료부터 흑임자 크로플 크림까지 직접 만든다고요? 와, 유명 카페 부럽지 않은데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레시피가 인기를 끌면서 급식 환경에 맞춰 개발한 레시피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사진첩 대신에 사용하려고 했던 용도인데 이게 이제 올리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고 저희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다른 학교의 영양교사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메뉴를 개발하죠. 점심시간이 끝났는데도 쉴 틈이 없는 조리실. 뭐하고 계세요?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허기진 학생들. 오늘 저녁은 마늘보쌈과 쌈채소에 골뱅이 무침이 준비됐습니다. 급식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정도라고요. 아, 야자 때문도 있는데 저희가 석식도 잘 나와서 먹으려고 신청했어요. 밥에 든든한 게 먹고 하니까 공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